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경륜이 뭐냐? 함께.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내셨으며 또 그 다음에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때는 좀 틀렸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바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탄 거예요.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탔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이. 아멘. 찬양이 능력이고 기도가 권능이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를 받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염려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며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성에 성전이 없으니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으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슬퍼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능력이에요. 기쁨.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도 계시네. 제가 내려갑니다. 나는 아직도 안 따라 하시네. 내려갑니다. 나는 불순종하시면 안 되는데 따라 하세요. 나는 단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네, 그거예요. 이거를 그냥 선포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이야 나는 따라해보자. 나는 이 세상에서 안 따라하시면 또 계시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아멘.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이쁘고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냐면 기뻐서 그 즐거움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할렐루야. 아니 예.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막 울어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왜 우나 봤더니
자기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나 귀엽고 이쁜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So cute, so pretty.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어떻게 자기 동생이 너무 이뻐서 막 엉엉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쁨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동생이 없다가 엄마가 동생을 낳아가지고 요만하게 이제 있잖아요. 이제 한 살짜리 막 이게 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막 울고 막.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거에 100배, 1000배, 만배, 억배인 거를 믿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엄청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가 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아무리 애타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애타하는 거에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아멘. 기도가 능력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도형이 막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니 찡그르고 어둡고 그리고 불평하고 마음이 슬픈데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막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이 터지고 기도함으로 발매하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은 거예요. 못 쫓고 예수께서 이제 쫓아주셨죠. 조용히 가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9절에 보니까 1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유 근데 어느 성경에 또 거기에 또 없다고 적혀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 귀신이 아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기도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가 막 금식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금식함으로 왜 기도하겠어요? 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막 금식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대형으로 보내는 거야. 금식하니까 역사하시기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또 깍두기로 또 따라갔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대형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대형은 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또 떠납니다. 또 3차 전대형을 또 떠나죠. 3차 전대형을 떠나서 갔다 왔더니 세상에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 4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워. 복음 전하면 환란이 따릅니다. 아멘. 그래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목숨을 전도라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이제 바울이 결국 가이사라 빌립보 그 옥에 갇힌 거예요. 갇혀서 2년간을 거기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냥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울이 딱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가이사에게 이렇게 그거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는 그 여행이 바로 4차 전도 여행이에요. 4차 전도 여행. 근데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5년 그 정도 긴 여행이에요. 1차, 2차, 3년 전도가 3차 전도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만 2년, 3년을 그렇게 길게 전도하는 거야. 거기서 막 두란노 성원이 거기서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앞치마만 갖다 줘도 그냥 악기가 떠나가고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 그렇게 했는데 4차 전도 여행이라기 보다는 죄수로 끌어가는데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야, 아멘.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야. 아멘.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전도. 아멘. 산에 가면 산에 가서 전도하고 예스.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자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스.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경우에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300년을 동행했는데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도 믿음이고 기도도 믿음이며 아멘. 전도도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나가 고기 배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세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한 분이 또 더 계시는 거야 또 그게. 할렐루야.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는 불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예스.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스. 그러니까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거예요. 강한 용사여. 아니 기드온이가 무서워가지고 몰래 이제 숨어가서 그 곡식을 이렇게 취소하겠다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강한 용사여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도둑질하다가 들린 것 같지. 내가 무슨 강한 용사입니까?
강한 용사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입니다. 예스. 그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2만 명, 5만 명 데리고 가니까 너무 많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아. 300명만. 적군은 10만이 넘어. 10만. 300명과 10만 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10만 명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갖고 갔던 무기가 뭐냐면요, 항아리하고 횃불이야. 항아리와 횃불. 근데 그 전날 이 적군들이 무슨 꿈을 꿨냐면, 그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큰 덩어리가 자기의 진, 자기의 진 들어와가지고 이런 그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니까 이미 미디안의 군사들이 다 얼어붙어 있었고, 꿈은 꿈 하나에 그냥 다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꿈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꿈 하나로. 예스. 예. 예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붙으세요. 아멘. 세상도 잡지 마시고. 아멘. 돈도 잡지 마시고. 아멘. 사람도 잡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치며 바로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더니 그들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외침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잖아. 돌기만 했는데 일곱 번째 날에 그냥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함성만 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보이시라 그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거 비밀한 것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비밀하신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성령님. 하늘나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되며 하늘나라를 알게 됐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군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금식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하고요,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꼭 금식하나. 뭐 기도하는 것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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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야 막 한 시간 동안 주여 주여 막 기도 따라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비우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와 금식은 우리를 비우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가지고 내 거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죽는 과정. 나 기도는 불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스. 이제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소원함을 이렇게 아래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소원함을 이렇게 아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우리의 소원함이나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는 거다. 아멘. 우리의 소원함이라고 해봤자 그게 다 땅의 것이고, 그게 정욕적이고, 그게 마귀적이고, 다 세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알렐루야. 성령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 남는 거,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가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한 거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이런 수도관과 수도관 이런 관과 같아요. 관.
물이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있고 거기에 무슨 찌꺼기가 있고 그러면은 물이 통과해야 되는데 물이 못 통과되네요. 통과해봤자 찔끔찔끔 통과하잖아. 거기는 이게 그냥 싹 찔러가야 깨끗하게. 예. 우리가 샤워할 때 물이 찔끔찔끔 나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한 번에 샤워하다 우리 집에 아니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찔끔찔끔 나오냐. 근데 또 우리 또 아내가 또 용감하게 가가지고 거기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빼더라고. 그 뭐 딱 빼는데 딱 그러고 이제 그다음 나왔더니 어우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낀 거지 거기에. 사모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답답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게 안 나오냐 그러고 그냥 잤는데 그게 뚫어놓으니까 어우 터져버리게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깨끗한 빈 그냥 이 수도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수가 하나님다움과 LA와 오시게주와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 외에 기도와 말씀 외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도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파워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혀 있으면 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방선교 전도회를 그럼 파수꾼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전도하며 외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내가 뽑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랬지.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서 외치며 전도하는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써야 그것이 이제 강해지고 또 강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합당하게 채워주시고요. 전도함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죽일 수 있어요. 왜? 전도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 못해. 아니 저기 아는 분인데 그거 전도를 못해. 그게 뭐야 도대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게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헐리우드에서는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못해. 그거는요 그거는 정말 훌륭하지만 좀 부족한 거예요. 한남친이건 어디건 다 전도를 할 수 있어야. 아멘. 그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어디 가서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간단하게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여리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아. 그냥 아니 저거 뭐야? 그러고 갔는데 패했어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 성은 그냥 외치기만 해서 끝났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거기 가서 패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뭐가 왔냐면
한남체인에서는 성공했는데 여기 구멍가게에 가서 이게 패고 온 거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너희 중에 제약이 있다.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주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을 쓰시니 그러니까 많은 군대, 많은 사람, 많은 재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한 작은 무리, 거룩한 다섯 명, 거룩한 열 명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 민수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근데 10명이 이제 막 죽겠다고. 아니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는 이 너무나 강한 군대인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나. 초상집이 난 거예요. 이 정탐을 40일간 보냈는데 초상집이 난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왜? 아니 애굽에서 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와가지고 이제 그럼 거기는 가나안은 이미 이 정식으로 군대고 보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열 지파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세요. 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장 8절 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좌를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세상에 그 말을 했더니 해적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혼을 냈더니 이 39절에 자기네가 이제 간다는 거야. 이제 자기네 간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 근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 일이 형되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만 명이고 십만 명이고 백만 명이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올라갔어요. 또 아메리카의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날에 망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가가지고 예 모레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도 보지 말고 돈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 혼자도 괜찮아요. 혼자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썼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썼잖아요. 한 사람도 괜찮아. 에레미야 5장에 너가 빨리 달리며 바로 에르사렘 거리를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시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이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남편도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친구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랑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스, 예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6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표적이 따라요. 귀신이 떠나가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에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